공자톡톡 노노쌤이나 드디어 저희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지곡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두 분이 우리 공자톡톡을 진행하시는 두 분이 김정기 선생님하고 남종훈 선생님이 이렇게 정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아주 전방이 좋은데 저쪽 뒤쪽 산이 충령산인가요? 네, 아, 충령산. 붉은색 건물은 서당의 본관인가요? 학생들이 그 연구실 하나씩 받아서 기숙을 하고요. 예. 거기 이제 1층에는 소장실, 예.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강당, 소강당, 그리고 지하에는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문 기둥에 보니까 네. 한림대학교 부설이라는 이런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지곡소당은 한림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이제 청명 선생님이 그 처음에는 이제 혼자 운영을 하셨는데, 예. 그 이제 뭐 여기저기 저 지원도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종착이 바로 한림대학교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서 한림대학교로 이제 들어가면서 부설이 된 거죠. 참 전망이 좋습니다. 저 왼쪽으로는 충령산이 아주 높게 솟아 있고요. 아, 바위도 보이고. 이게 이제 봄이 오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 산자락을 보면은 이봄 기운을 한껏 머금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이 살짝 올라오는 나무 가지도 있고요. 겨울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봄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운치 있는 특별한 공간, 지곡서당을 저희가 찾아와서 이 아름다운 전경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건물이 하나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말씀에 의하면은 저기가 청명 선생님이 기거하시던 곳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곳입니까, 저기는? 저희가 이제 청명 선생님이 저기서 사시면서 예. 내려와서 여기서 강의하시고 아. 저절로 올라가시고 그런 건데, 이제 이름은 대산녀라고 지으셨어요. 대산녀. 대산요. 네, 산을 마주하고 있는 집이다. 대산녀. 아. 그래서 그 산은 저기 충령산을 말하는 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기 저 2학년 때인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밥을 주시길래 이제 저희들 다 올라가서 먹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대산녀 산을 마주한다는데 선생님 산을 마주하고 뭘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생각하긴 뭘 생각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산을 마주하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도 비우는 건가요? 그래 돌아가신 다음에는 저기 이제 그 청명재단에 소속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불가피하게 이제 다른 분에게 팔아야 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보면은 안타깝죠. 선생님 사시던 댁인데 팔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는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시던 사택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길 따라와서 이 지곡서당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이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예. 동선이 다이 범위에 다 있는 거죠? 그럼요. 이 길로 이제 강의 끝나고 즐거우시면 이렇게 이제 아주 가뿐한 걸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기서 이렇게, 아, 선생님 올라가시네 하고 이제 바라보고 인사드리고 그랬죠. 그런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아, 근데 청명 선생님이 돌아가신 해가 1999년이었죠? 예. 아, 그때 직접 배우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청명 선생님 1학년 때 저희를 굉장히 활발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96년도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때그 원고를 보시다가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을 앓으시다가, 그 다음에 저희 졸업하는 때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이제 졸업식에서 청명 선생님이 저희 졸업식에서 나가면은, 이제 여길 나가면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사람과 금수의 구별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자 강의 하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졸업하고 몇달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청명 선생님의 살아생전에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모든 청명 선생님의 어떤 생각들이 이 공간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 아래 보면은 예. 그 청명 선생님 추모하는 분들이 이제 그 비석을 그 신개념 비석을 저기다 세워놨는데 예. 선생님을 기념하는 비석이라는 것은 이 지곡사당 전체가 되는 거지 예. 저렇게 꼭 그 한 부분이 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아, 자 저희가 쭉 걸어 내려오니까 앞에 아주 운치 있는 한옥 두 채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옥은 어떤 건물인가요? 아, 예. 원래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선생님이 그걸 지으시고 예. 학생들이 이 한옥에 예. 분산돼서 같이 기거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뭐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명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공간이죠. 그러면 이게 최초로 지곡서당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최초의 지곡서당의 모습이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이거를 예. 종로 쪽에 있었던 건물을 이렇게 해체를 해서 여기다 다시 만드셨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두 한옥이 두 채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 보면서 지곡서당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이 새로 진 붉은 건물인데 이게 3층인가요? 예. 예.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기숙사와 예. 또 여기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공간인가 보죠? 예. 예. 여기에 이제 소장님실도 있고 예. 또 도서관도 있고 예. 그 모든 시설은 이 안에 다 있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표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연석에다가 박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를 이렇게 각자를 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이 한옥을 두 채를 끼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도 상당히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겁니까? 저기 보이는 좀 예. 솟아있는 누각 같은 데가 이제 열경로. 열경로? 네, 오른쪽 앞부분이고요. 왼쪽 밑으로가 이제 원래 지곡서당 본체. 본체. 예.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처음에는 여기에 오른쪽인가 왼쪽 방을 쓰고 계셨다고. 아, 그래요? 네. 이 내려가는 길 오른편에는 이게 운동장 같은데. 예. 이게 지곡서당의 운동장인가 보죠? 예, 예. 이 배구 코트, 이게 족구 코트 같기도 하고, 예. 족구장이나 배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예, 운동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예. 저희 다닐 때는요, 예. 그 이제 강을 하잖아요. 외우고 예. 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잘한 사람은 잘해도 이제 스트레스고 못한 사람은 못해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족구하자 배구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주 격렬하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고 사실 서당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전공 분야 들어가면 운동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럼 다 아프다 그래요.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를 여기서 그 공부하게 했던 힘의 원천의 또 하나는 바로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 그냥 간단한 운동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남자만 거의 26명 정도가 있으니까요. 24명. 그 사람들이 여기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엄청 재밌죠. 그럼 우리 김정기 선생님이 주로 여기서 어떤 걸 많이 하셨습니까? 배구를 많이 하셨나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는 족구를 주로 했는데요. 예. 여기 선배들이 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가 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즐겁게 운동했죠. 공부하다 쌓인 스트레스를 네. 이 공간에서 그냥 마음껏 푸는 네. 그런 특별한 운동장이네요. 예, 여기는 그 1학년 과정이 이제 사설을 예. 다 배송을 해서 총강을 예. 하는 그게 있는데 노노 총강이나 맹자 총강이 끝나면 예. 선배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예. 아, 좀 이제 이때쯤 하면은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겠다 그러면 배구하자 뭐 족구하자 그래갖고 이제 끌고 나와서 아. 예, 못하는 사람도 배구도 못하고 족구도 못했던 사람도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들어가서 또 강을 하고 아. 그런 거죠. 저걸 올리면은 배구장이 되고 아. 내리면 족구장이 되고. 아 그러네. 저 예. 네트를 올리면 되고 예. 내리면 족구. 아.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 동네 대표로 예. 여기 읍 대회에도 나가서 예. 그때 준우승을 했던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도 같이 또 술도 하고 서로 왕래도 하고 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곡서당 정말 사설을 다 암송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 결국은 그 쌓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족구나 배구를 통해서 풀었다. 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이 운동장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감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애착이 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열경로를 향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